네, 안녕하세요. 마이크입니다. 네, TEMC죠. 네, 추가 납입 문자가 왔고요. 네, 어제 경쟁률이 0.8 정도 나왔었죠. 일반 청약이 미달이 됐고 추가 납입하라고 문자가 왔는데 시간은 15시 30분까지고 네,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100주를 청약을 했는데 증거금이 50%니까 네, 50% 금액만 넣어놨고요. 45만 주 모집에 36만 6,400주가 청약이 들어왔고 네. 네, 한 10만 주가 아니죠. 한 8만 4천 주 정도가 매달이 났고, 8만 4천 주는 네, 하나투자증권에서 아마 인수를 할 거고요. 네, 청약한 분들은 아마 문자를 다 받았을 거고요. 네, 1월 12일, 금일이죠. 금일. 목요일날, 네, 15시 30분까지 입금을 해야 되고, 100주를 신청했으니까, 네, 50주 금액을 더 내놔라. 뭐 이런 뜻인 것 같고, 2만 8천 원 곱하기, 50자면은, 140만 원이죠. 네. 현재 140만 원도 취소하고 싶은데, 더 내기는 조금 부담스럽고, 일단은 판단을 좀 확실하게 위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은 네, 공모가격 28,000억 기준 시가총액이 2,980억, 네, 3,000억이죠, 3,000억. 3,000억인데 3분기 지분 순이익 계산에 적용 순이익을 계산해서 485억을 안 하면 PER이 6.14가 나옵니다. 6.14. 원래 평균 PER이 10.99배를 적용했는데 할인하고 공모가 밴드 하단 지하에서 결정되다 보니까 PER이 지금 6.14로 기록이 된 거고 투자 설명서상에 네, 10.9부계가 계산이 됐는데 원익 머트리얼즈 같은 게 기준 주가가 3,800원이었죠. 네, 현재 3만원이고 DNF는 14,620원, 14,250원, 덕산 데코피아는 16350, 144, 10% 정도 떨어졌죠. 네, 레이크 머트리얼즈는 네, 5,040원인데 현재 네, 4,760원이고요. 투자 설명서상 ENF 테크놀로지는 22,960원인데 22,400원. 조금 떨어졌다 그래도 한10% 정도 감안하면은 10 정도 되는 거죠. 10 정도. 상승 여력이 있네. 조금 있어 보이는데 뭐 저만 좋다고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네, 시장이 관심이 없다 그러면은 상장이나 주가는 안 좋을 테고. 근데 공모 주식도 9주 매출 없고 전액 신주 발행이고요. 전량. 네. 유통 가능 물량도 26.73%죠. 25.73%. 근데 그리 나쁘진 않은데 공모가 밴드 하단 지하에서 아래쪽에서 결정됐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네 하여튼 미달까지 났다고 하니까는 네 50주만 받는 걸로 더 받기 조금 사실 부담스럽죠. 연초부터 한 300만 원 물려가지고 또 1년 내내 호적되기는 싫으니까 네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은데 왜 이럴까요? 네 제가 모르는 중요한 정보가 저만 모르는 정보를 일반 책에서들이 공유를 하는 게 있나요? 네, 일단은 50점 받는 걸로, 네,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, 네,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네, 고맙습니다.